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아 씨하고 이든 씨의 관상공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공식 커플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인이나 연예인이나 모두 같습니다. 물론 첫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 가장 좋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게 되면 헤어졌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 두 분의 관상궁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합하면 보통 사주로 이렇게 많이 풀죠. 사주에서 보면 이 목화토 금수로 많이 풉니다. 아마 사주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상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 목화토 금수는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이것은 오행이란 것은 기운입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라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형상화한 것이 이 목화토 금수입니다. 이 목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화는 불의 기운이고요. 토는 흙이고요. 금은 쇠고요. 수는 물입니다. 이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아 씨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이던 씨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아 씨는 지금 사진이 두장 있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한 것은 이 광고라고 이마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남편 복은 물론 몇 군데 보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눈꼬리 옆이 요 부위를 처첩궁이라고 합니다. 처첩이란 것은 부부의 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칙칙하거나 주름이 많거나 애가 깨졌거나 이러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마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코를 살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골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이 남녀공도 있습니다. 이 애교살 있는 게 이게 남녀공입니다. 이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아 씨는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광골을 보십시오. 광골이 툭 붉어져 나와 있죠. 광골의 세력이 강하고요. 여성이 이렇게 이마가 넓고 광골이 이렇게 세력이 좋으면 결혼운이 불길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현아 씨는 이 남녀공은 좋습니다. 여기가 두툼하죠? 애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술도 두툼하죠? 애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애정도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오행 기운을 보게 되면 현아 씨는 이 불의 기운이 있습니다. 불이란 것은 뜨겁죠?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현아 씨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이십니다. 열정적인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일정치 않은 것은 이분이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던 씨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던 씨는 전체적인 기세가 이분이 후덕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전체적으로 좀 예민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기운 자체가 이 목기운하고 화의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오행으로 보면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상생이고
하나 건너뛰는 게 상극입니다. 그래서 목하고 화는 상생한다고 합니다. 그 목하고 토는 상극이요. 그러면 현아 씨가 화고 이던 씨가 목하니까 상생하니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애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기운은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들은 연애할 때는 굉장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두 분은 결혼을 못하는 그런 운세고 이두 분은 헤어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지금 이쁘게 사랑하고 계시는 이두 분의 이렇게 관상평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상으로 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두 분은 인연이 길지가 못합니다. 오늘은 관상공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